그래서 뒤에 21,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직업을 먼저 묻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직업을 묻고 답합니다. 그러면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알아야 되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단어부터. Farm. Farm. F-A-R-M. 그렇죠. Farm. 그러면 농부는? Farmer. Farmer. F-A-R-M-E-R. 그렇죠. 그래서 farm이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인데? 이름 시. 하다시죠. 아, 하다시. 딱 하다시죠. 하다시에다가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 돼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Teach. Teach. T-E-A-C-H. 그렇죠. Teach. 그러니까 선생님은? Teacher. 됐습니까? 네. 하다시에다가 ER 붙어서 하는 사람. 그래서? Sing. C-I-N-G. S-S-S. 그러니까 가수는? Singer. Singer. 그렇죠. 하다시에 ER 붙어서 하는 사람 됐죠. 됐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얘는? Cook. Cook이죠. 됐습니까? 얘는 뭐뭐 하다도 되고요, 뭐뭐 하는 사람 됩니다. 여기다가 ER을 붙이면 다른 뜻이 돼요. 그래서 얘는 cooker. Cooker. 아. 사람이 아니고 도구예요, 이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애들은 ER 붙어서 사람 됐는데 cook은 ER 붙이면 도구가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의사는 doctor. Doctor. D O C T O-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닥터는 단어고요.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래서 do의 뜻은 뭐예요? Wife. 하다란 뜻의 하다시고요.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습니다. 네? 두 안에 두가 숨어 있어요. 예, 두 안에 두가 숨어 있어요. You do의 뜻은 뭘 것 같아요? do의 뜻이 하다니까. 뭐 하다. you do의 뜻은 너는? 너는 하다. 한다 이 뜻이죠. 네가 한다. 됐습니까? 네가 한다를 뭐로 바꿔주고 싶으니까? 너는 하니. 네가 하니 하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와서 뭘 만들고 있다? Do you do? Do you do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너는 한다? You do. You do. 네가 하니? Do you do? 너는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요리사래요? I'm a cook. I'm a cook. 선생님이 나는 이란 뜻의 I는 대문자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꾸 소문자로 쓰고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a doctor. I'm a doctor. I'm a doctor. 오케이, 계속해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오케이, 오늘 뭘 배울 거냐 하면은 그는 무엇을 하니, 그녀는 무엇을 하니 이런 거 배워요. he나 she가 나올 겁니다. 이제 you가 이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가 한다 라는 표현은 he do. 더즈입니다. 그가 한다? He does. 그래서 he나 she나 it이 뭐뭐를 한다 할 때는 이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아니고? 더즈. 더즈가 숨어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니 라고, 그가 한다가 he does인데 그가 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He does. Does he do가 되면 여기 있던 더즈가 앞으로 나와서 그가 한다? He does. 그가 하니? Does he do. 됐습니까? Hey, what do you do? 하고 있고요. I'm a singer. I'm a singer.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 수고했습니다. 네.